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We affirm our commitment to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ensure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자, 어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베풀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국가 원수도 아닌데 네.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예우가 국가 원수급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뭐 우리 대한민국의 딱 하나 친구가 이 세상에서 미국 아닙니까? 네. 유일한 동맹이고 동반자고 안보 그리고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론에 약간의 부담이 있었죠. 네. 김여정이 왔을 때 네. 물론 당시에는 이제 김여정과 함께 김영남 북한의 형식상 국가원수 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네. 당시에 공항에 영접해서 통일부 장관 차관 그다음에 NSC 차장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지금 그거야말로 진짜 이례적인데 외국의 국가원수 왔을 때 보통 이번에 이방카가 도착했을 때 나왔던 외교부 의전장이 나가는 게 본래 통례입니다. 그런데 네. 장관, 차관, NSC 차장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김여정은 오찬을 했고 네. 저녁 만찬을 한 게 오찬보다 조금 더 그렇죠. 높은 단계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충무실은 일반적인 접견 행사 때인데 네. 거기서 식사를 했고 네. 이방카는 상춘제에서 했는데 그곳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차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곳이고 네. 정상급만 저기 활용하는 곳인데 네. 이방카랑 저기를 활용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한옥으로 됐고 아주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에 네.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 네. 거기 이제 하나 더 더해서 영부인이 같이 관전하고 외교부 장관이 네. 또 같이 관전하고 그러니까 네. 이걸 다 종합해보면 김여정 때보다 더 환대를 하는 모습이 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저는 아주 잘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조금 김여정을 우대해줘가지고 일부 국민들이 좀 걱정도 하셨는데 이번에 네. 좀 일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방카 보좌관이 어제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딸이죠. 아라벨라를 비롯한 자기의 자녀들이 K-POP 스타다. K-POP 스타들 좋아한다. K-POP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좀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네. 이방카가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첫 발언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약, 네. 강력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네.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네. 언급을 했고요. 네. 실제 어제 만찬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그 트위터, SNS를 통해서도 우리 대통령님의 극진한 이 환대에 대해서 네. 감사하는 모습을 그 감사의 마음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사진과 함께 신지 네.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자녀들도 K-POP을 좋아한다라고 네. 하는 것은 우리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선수들 중에 한국계 네. 미국인들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대표 선수 중에도 미국인이 귀화해서 우리 대표 선수로 뛰는 그런 이야기도 서로 나누면서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동맹이고 정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만찬 자리에서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발언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 네. 강력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네.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네. 언급을 했고요. 네. 실제 어제 만찬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그 트위터, SNS를 통해서도 우리 대통령님의 극진한 이 환대에 대해서 네. 감사하는 모습을 그 감사의 마음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사진과 함께 신지 네.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자녀들도 K-POP을 좋아한다라고 네. 하는 것은 우리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동계올림픽 장관 차관 NSC 차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김여정은 오찬을 했고 네. 저녁 만찬을 한 게 오찬보다 조금 더 그렇죠. 높은 단계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충무실은 일반적인 접견 행사 때인데 네. 거기서 식사를 했고 네. 이방카는 상춘제에서 했는데 그곳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차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곳이고 네. 정상급만 저기 활용하는 곳인데 네. 이방카랑 저기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굉장히 한옥으로 됐고 아주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에 네.
최고의 의무를 다했다. 네. 거기 이제 하나 더 더해서 영부인이 같이 관전하고 외교부 장관이 네. 예, 또 같이 관전하고. 그러니까 네. 예,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김여정 때보다 더 환대를 하는 모습이 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저는 아주 잘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조금 좀 우대를 김여정을 우대해 줘 가지고 일부 국민들이 좀 걱정도 하셨는데 이번에 네. 좀 일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반카 보좌관이 어제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딸이죠. 아라벨라를 비롯한 자기의 자녀들이 케이팝 스타다. 케이팝 스타를 좋아한다. 케이팝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좀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네. 이반카가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첫. 이 세상에서 미국 아닙니까? 네. 유일한 동맹이고, 동반자고, 안보, 그리고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론에 약간의 부담이 있었죠. 네. 김여정이 왔을 때 네. 물론 당시에는 이제 김여정과 함께 김영남 북한의 형식상 국가원수 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네. 당시에 공항에 영접해서 통일부 장관 차관 그다음에 NSC 차장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지금 그거야말로 진짜 이례적인데 외국에 국가원수 왔을 때 보통 이번에 이반카가 도착했을 때 나왔던 외교부 의전장이 나가는 게 본래 통례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Reaffirm our commitment to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ensure that the Korean Peninsula. 자, 어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베풀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국가 원수도 아닌데 네.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예우가 국가 원수급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뭐 우리 대한민국에 딱 하나 친구가